저희 다른 데 대비는 진짜 한 반값 내지 3분의 1 값으로 지금 그럼요. 우리가 하고 네. 있는데,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투자자다 보니까, 저는 한때 목표가 뭐였냐면요, 제가 지난 상가 스터디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업을 많이 듣는 사람이 투자자가 되자. 이게 아, 저의 목표였어요. 네. 그냥 왜냐 투자를 해보니까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될 때마다 아 내가 공부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내가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는 가장 수업을 많이 듣는 투자자가 되자. 이게 제가 십수년 전에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수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한 15년 전에 돈을 목표로 가졌던 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 투자라는 게잘될 때는 돈을 딱좀 크게 벌지만 안될 때는 돈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멘탈이 부셔져요. 그러면서 이 시장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저랑 같이 수업해 들었고 같이 실전 투자를 했던, 그때는 이제 좀 경매 위주였는데, 같이 했던 분들 중에 누가 살아 있을까 하는데 한 50명 계셨거든요. 네. 세 사람 정도밖에 안세 사람, 남았습니다. 10%도 안 되네. 예. 네, 아, 근데 생존율이. 그분들 다 특징이 뭐냐면, 네. 일단 생존을 하면 뭔가 목표가 이뤄집니다. 일단 살아만 예, 남으십시오.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네.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표를 돈에 맞추면 안 됩니다. 돈이 잃는 순간 멘탈이 부셔지면서 떠나게 돼요. 네. 근데 공부에 맞춰져 있고, 임장이 맞춰져 있고, 이런 습관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긴축 시기니까 손해보는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꾸준하게 임장을 가고 꾸준하게 학습을 하면, 내가 학습을 안 하면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조금 잃는 시기는 마음은 아프지만 괜찮아요.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걸 버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임장, 꾸준한 수업, 수강, 그다음에 꾸준한 독서, 이게 우리를 부자로 롱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목표로 가기보다는 나의 습관을 목표로 가는 게 저는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아이고, 아주 가집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부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달 내도록,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